한 주의 시작, 이제 코너스톤과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찬양은 가사가 참 마음을 울리네요. 여러분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너스톤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내 근심
어노인팅의 주의 인자하신으로 오늘 이제 코너스톤 문을 열었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요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완전 이제 가을이 된 것처럼 겉에 꼭 이제 겉옷을 걸치고 다녀야 되는 날씨가 됐네요.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오픈 채팅방에 방송 문의 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종종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제가 너무 힘이 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찬양 신청 문자도 오는데 듣고 계신 분들도 제가 아래에 오픈 채팅방 주소 적어 놓았으니까요.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찬양 들으면 좋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디 비홀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코너스톤을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앞으로도 사람을 살리는 방송이 되기를 소망하며 신청곡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며 앞서 행하시는 그 아버지, 아버지의 노래를 듣고 싶네요. 멜로디는 혼을 울리고 가사는 영을 울린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자막을 띄워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말이 좀 많은 편입니다. 하하하. 끝으로 이제씨 힘내세요 하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가사, 네. 가사를 못 넣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이렇게 신청해주셨으니까 제가 가사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로디는 혼을 울리고 가사는 영을 울린다는 말이 참 좋네요.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찬양, 아버지의 노래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당신이 부르시네.
제가 지난주 문을 열면서 뉴스 토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먹거리 문제로 떠들썩했는데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이번엔 학교폭력에 관한 보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기사나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냥 아이들끼리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이번 일로 인해 부산뿐만 아니라 각지에 가려져 있던 사건들까지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 폐지에 관한 청원글이 올라왔고 이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청소년 범죄의 잔혹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절도, 폭행에 이어 살인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도 중학생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만큼 청소년 중범죄나 소년법 폐지에 관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쉽게 범죄에 노출되고 혹은 그 범죄 행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피해자여서도 가해자여서도 결코 안 되는 어른들에게 보호받고 배워나가야 할 아이들이 어떤 방향이든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픕니다. 계속해서 사랑에 관해 생각하게 하시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을 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죠. 하지만 세상은 아이들에게 사랑과 양보를 가르치지 않고 함께보다 나를 우위에 두는 삶만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유아교육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잘못된 아이는 없다. 잘못된 가르침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가르쳐야 할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가,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고 있는가 깊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분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한 부족의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는 근처 나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매달아 놓고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와 동시에 줄지어선 아이들에게 준비 시작 하고 외치죠. 그런데 아이들은 각자 뛰어가지 않고 모두 손을 잡고 가서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인류학자는 아이들에게 한 명이 먼저 가면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왜 함께 뛰어갔지? 하고 물어요. 그러자 아이들은 우분투라고 외치며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째서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 라고 대답합니다. 우분투, 반투족 말로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I am because you are 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강조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있기에 네가 있다가 아닌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결국 모두 함께 행복한 그런 삶을 우리 아이들이 누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어둠을 떠나 빛으로 나아오라.
서로 사랑하자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찬양처럼 우리가 거저받은 그 큰 사랑을 함께 나누고 용서하고 양보하며 살아가면 좋겠네요. 더 이상 안타까운 뉴스가 들려오지 않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분위기를 전환해서 바로 예수전도단의 두 손 들고 찬양 듣겠습니다. 오실 와 여호와께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인데요. 함께 찬양 듣기에 앞서 이 찬양과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만한 글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친구들을 방문하신다. 할 일이 많고 시간은 별로 없던 예수님이 모든 일정을 중단하시고 친구들을 방문했다는 것이 매우 놀랍기만 하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의 여동생들로 예수님은 그 온누이들과 특별한 친분 관계를 갖고 있었다. 성경은 마르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한다. 그 다음 장면은 이렇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합당한 대접을 하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면서 미친 듯이 분주하게 뛰어다닌다. 반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조용히 앉아 말씀을 경청한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세 구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우상숭배의 렌즈를 통해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포착하게 된다. 마르다는 산만했다. 마리아는 선택했다. 그렇다. 성취의 신은 우리가 행할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는 선한 의도로 하루를 시작해도 하루를 마칠 무렵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일에 관심을 갖지 못했음을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언니 마르다는 접대 준비로 마음이 산만해진 탓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이 급한 일들 때문에 금세 산만해지고 만 것이다. 그녀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느라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 우리도 급하게 해야 할 일들에 정신이 산만해진 탓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순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잦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해주고자 하시지만 우리가 너무 바빠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부재중이니 메시지를 남겨주세요라는 기계음을 계속 들으셔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잦은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급하거나 중요한 일들에 쫓겨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종류의 우상숭배이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가 하고 있던 일이 유해하거나 사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녀는 좋은 것을 하고 있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니 마르다보다 동생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는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좋은 어떤 것이 있을 때는 좋은 것도 나쁜 것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는 많은 신들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나 사악한 것들로 우리를 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우상숭배의 문제는 결국 선택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된다. 우리는 모세에게 선택이라는 말을 들었다. 여호수아에게서도 선택이라는 말을 들었다. 엘리야에게서도 선택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도 듣고 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칭찬하신다. 좋은 것을 택하지 말라. 더 좋은 것을 택하라. 한주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길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 함께 주 사랑